박수 인생팀. 챙겨요 선물처럼 행복을 대리 예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 잊지 마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꼽 인사 잊지 마라. 보는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라지. 우리의 인생에 사랑도 챙겨요. 고맙습니다. 배꼽 인사 잊지 마라. 무대로 보는 게 인생이라지. 우리의 인생에 사랑도 챙겨요. 선물처럼 행복을 대리. 가요베스트 전남 고흥군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조영구입니다. 저는 최하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이번 주도 고흥군을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우주 항구의 최첨단 시설과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고흥을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가요베스트가 함께하는 이곳이 파령체육관인데 네. 이곳에 고흥군민 그리고 수협조합원 여러분들이 네.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는데 네. 오늘 가요베스트가 여러분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드릴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고흥군 수협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예. 고흥하면 바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흥군민 여러분들 대부분이 수산업에 종사를 합니다. 전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면 하지요. 네. 자, 그리고 축하드릴 일이 작년 2017년에 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네. 돼서 고흥군 수협 창립 이래 최대의 수익을 냈는데 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작년에 무려 1472억의 입항고를 올린 거예요. 이게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뤄낸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와 최고예요. 만세.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고 똘똘 뭉치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노래 선물 해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많이 해드려야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숙 씨의 무대를 한 곡만 듣기 아까우니까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여러분 이별 없어요. 이별 없는 공정 가자. 잘 있어라 잘 가라는 인사도 없는 이별.
다시 한번 더 일어나 툭툭 털어내고 일어나 험한 세상에 불꽃 되어 다시 한번 일어나 잘생긴 남자 섹시한 여자 껍데기 좋아하면 뭐해 하지만 나도 만나고 싶어 사랑에 빠지고 싶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외로운 마음들 곧 없어 가슴에 맺힌 아픈 내 사랑 모두 다 떨쳐내야지 험한 세상에 불꽃이 되어 외로운 눈물 씻어주며 그런 사랑을 다시 만나서 뜨거운 정열 모두 불태우리라 나 하나 믿고 따라와 한눈 팔지 말고 따라와 오늘부터 나는 당신의 황금꽃이 될 거야 다시 한번 더 일어나 다시 한번 일어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같이 소모일로 박수 자 다 같이 합성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외로운 마음들 곧 없어 가슴에 맺힌 아픈 내 사랑 모두 다 떨쳐내야지 험한 세상에 불꽃이 되어 외로운 눈물 씻어주며 그런 사랑을 다시 만나서 뜨거운 정열 모두 불태우리라 자연 청정 바다가 있는 전남 고흥군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자, 하나름 씨. 네. 청정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전부 보약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뭐 고흥에 정말 먹거리도 많은데 이쯤에 5월쯤에 저는 정말 가장 추천해 드리는 건 꽃낙지 일단 추천해 드립니다. 낙지에 꽃자가 들어갔어요. 꽃낙지. 자, 그러면 네. 등심에 꽃이 들어간 꽃등심이 있고요. 그리고 새우에 꽃자가 들어간 꽃새우도 꽃새우. 있고요. 그리고 돼지에 꽃자가 들어간 꽃돼지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뭐 예전에 밭을 갈다가 소가 쓰러지면 낙지를 먹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중에 꽃자가 붙었으니까 뭐 최고죠 최고 귀하고 네, 정말 그럼요. 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자 정말 그 보약을 뭐 드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네. 전남 고흥군에 와서 음식을 드시면요 보약 먹은 거나 똑같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보약을 직접 선물해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보약을 선물해요? 왜냐면 이분의 네. 노래가 보약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아~ 이분 노래만 들으면 그냥 보약 먹은 거랑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에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예, 예. 벌써 박수를 치시는데 네. 진시몬 씨죠, 진시몬 씨. 네, 네, 보약 같은 친구 진시몬 씨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동부가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하,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하,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자식 친구 친구. 사랑하다 헤어지면 남이 되는 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 오늘 한 번 더 느껴본 그 기분은 예나 지금이나 좋지 않네. 다른 사람 찾기에도 지쳐버린 나. 세월이란 이런 것인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바람같은 내 인생아.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무슨 눈물. 친구야 보고 싶다. 술잔이 또 비었다.
뛰고 뛰고 뛰어봐도 제자리란다. 시작할 때 그 자리구나. 변함없다 변함없다 변한 게 없다. 난 돈도 없고 변한 게 없다. 사랑은 무슨 사랑, 눈물은 무슨 눈물. 친구야 보고 싶다, 술잔이 또 비었다. 이조아라의 트로트 여신 이혜리의 신곡입니다. 자갈치 아침에. 고흥군에서 함께하고 있는 가요베스트. 자, 하나름 씨. 네. 우리 가요베스트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맞아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음악 프로그램이 있고 가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전국 어디든 찾아주시면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 가요 베스트는 전국 어디든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선물해주고 있는데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뭐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우리 가요 베스트가 와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 그날은 우리 잔칫날이고 우리 행복한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맞아, 오늘도 우리 고은군의 잔칫날에 저희가 왔지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요 베스트가 더 좋은 음악 프로그램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 더 큰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요 베스트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다. 더 많은 사랑 주시기 바라면서 네. 자, 이번에 소개할 분은 고은 군민 여러분들이 꼭 좀 이분 불러달라고 진짜 보고 싶다고 예, 요즘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서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가신 분이에요. 맞아요. 예. 애교가 그냥 철철 넘치고요. 잔디 잔디 금잔디 하면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금잔디 씨의 무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잔디입니다. 주시네요. 나 없으면 죽겠답니다. 원하는 건 모두 모두 다 줄 거랍니다. 완전히 우리 완전히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완전히 우리 완전히 여자 마음은 꼭 그리 하셔야 해요.
모든 인연 끊어버리고 이 한놈 구름에 싣고 한점 인생 길을 떠나니 외로운 집시 인생 파란 하늘 지붕 사방에 구름을 달라듯이 이곳저곳 헤매더던 외로운 집시 인생 모든 사연 묻어버리고 이 한놈 구름에 싣고 한 점 인생 길을 떠나는 서러운 집시 바람 하늘 지붕 삼아 구름을 흘러듯이 이곳저곳 헤매도는 서러운 짐신생 오늘도 지친 몸 끌어안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서러 요요미의 무대입니다. 하트 뿅뿅.
나에게 고백해줘 차리차차 지금 내 맘 알까 몰라 콩콩콩콩 떨려 내 심장이 이런 게 바로 사랑인가 봐 처음 느껴본 기분이야 애타게 기다리고 바라보는 나를 모르는 척 등 돌리지 말아줘 오로지 오빠만 내 맘에 고백해줘 차리차차 오빠 맘에 피는 꽃이 될래 나에게 고백해줘 차리차차 자 인심 좋은 고장 정 많은 네. 고장 살맛 나는 고장 전남 고흥군에서 가요베스트가 함께 했습니다 자 정말 하나둘씩 네. 고흥에 와서 느낀 게 정말 고향의 연고처럼 포근하고 따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려고 하는데 올해가 바로 2천만 우리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의 시대를 연다면서요. 네, 맞아요. 정말. 네. 이번은 또 계기로 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제 고흥을 찾을 텐데요. 자랑할 게 진짜 많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고흥은 제가 좀 몇 가지만 이제 끝날 때쯤에 조금 알려드리자면 한센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은 소록도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게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라고 그러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수도니까 꼭 오시길 바라겠고요. 하이공 해피고흥이에요. 고흥이 흥할 흥자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면 안 될 것도 됩니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전남 고흥군은 먹거리, 네. 볼거리, 네. 즐길거리가 맞아요. 풍성하기 때문에 네.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힐링해서 갈 수가 네.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에 많이들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요베스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과 아쉽게도 작별할 시간인데 네. 여러분의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죠. 네. 예,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 김용임 씨의 노래를 청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요베스트 진행의 저는 조영구. 저는 최한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반갑습니다. 제가 고흥에 자주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친정집에 온 기분입니다. 또 우리 언니들이 이렇게 춤까지 춰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면은요 건강해지면서 또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젊은 날 많이 불러주시면요 젊어지시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먹거리, 볼거리 거기다가 정이 듬뿍한 곳이 고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즐겁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거 부처 같은 인생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박수!
Talk, talk.